네, 안녕하세요. 본프리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크리미널 IP 오신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게임 서버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크리미널 IP 쪽에서 전번 시간에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은 이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검색 기능 줄 서치하고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이 인텔리전스 쪽에서 배너 익스플로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기능들이 이제 그룹별로 잘 엮어져 있고요. 이 배너 익스플로러를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 전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을 살펴봤었죠. 몽고디비나 그다음에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가 노출이 있다. 그래서 관련된 포트들에 대해서도 접근 제어를 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이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쇼단 쪽에서도 이제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비디오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비디오 게임들에 관련된 서버들이 이렇게 그룹화를 시켰냐, 왜 이슈가 되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이제 즐길 때 친구들하고 이제 즐기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뭐 프리 서버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쪽에서 NC 소프트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NC 소프트 서버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서버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들이 그냥 여기서 그룹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은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슈팅 게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이 어떤 건축과 관련된 그런 거는 자기만의 그러한 세상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 서버들을 자기 이제 집에다가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쪽 서버 IP만 알고 있으면은 접속을 해서 같이 이게 프라이빗하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정말로 예전에 오랜만에 했던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런 게임들을 많이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게임 서버의 그런 포트 기준, 그다음에 이제 배너 이 기준, 이게 배너에 관련된 것들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제 세대 같은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커 이거 좀 이제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FPS 그런 게임인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클릭하시면 서버가 이제 몇대 정도가 노출되는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 2,500대 정도. 이게 많지 않죠? 2,500대 정도인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포트들을 좀 보시면은 탑 포트 같은 경우는 43 이게 HTTPS 포트들을 좀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서버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외부에다 오픈하면 이제 접속해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개념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다른 그러한 게임 서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마인크래프트, 아마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면은 같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아마 대학생 정도라고 한다면은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이쪽 서버에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요 서버 같은 경우는 포트가 25,565를 사용합니다. 자바 기반으로 이게 동작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이 자바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한 것은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게 크리티컬하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수를 보시면 19만 대 정도 월등하게 많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쇼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이 마인크래프트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US 쪽에서 많을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다 이쪽 포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이 버전들이 다 달라요. 지금 현재 마인크래프트 서버라고 되어 있고 이런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동작을 하고 있네요. 이런 배너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런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냥 마인크래프트 서버인 것인가 자기 거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그렇게 서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좀 사용해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죠. 거의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서버 아니면은 그런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위험성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은 이거는 이게 개인 PC잖아요. 개인 PC 같은 건 보통 집에서 어떻게 통신사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무선 AP를 사용합니다. 요즘 무선 AP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무선 AP를 사용하고 이 무선 AP에 데스크탑이 연결이 되거나 선으로 뭐 이렇게 공유기로 통해가지고 뭐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뭐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트북이 또 이제 공유가 되는 거고 이제 모바일도 공유가 되는 건데 이 게임 서버를 구축했던 데스크탑 요거는 이제 뭐 공유기로 이렇게 선으로 공유가 되어 있을 건데 요게 공유가 되어 있고 이 서버를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 서버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인터넷에 오픈이 되기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이 무선 공유기 통해서 여기서 외부에 있는 포트로 연결이 되고 외부에서 이러한 서버들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중간에 이제 연결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친구들이 접속을 하게 되죠. 친구들이 이것들을 서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PC에 이제 서버에 연결을 합니다. 그 포트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 이 서버,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 서버가 만약 털리면은, 공격이 당하면 어떻게 되냐. 집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요런들까지 위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무선 공유를 같이, 이 공유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그런 분들도 없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회사에다가 이런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동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내부에 있는 서버에 그게 내부에 있는 오피스죠. 회사에 있는 PC가 만약 장악이 되면은 그 근접 네트워크들은 장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침투가 이제 악성 코드 형태나 백도어 형태나 침투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게 실제 어떤 공격 사례가 있었냐. 마인크래프트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4j 취약점 여러분들 2021년도 12월 달에 굉장히 크게 터졌죠. 이제까지 나왔던 이슈 중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제가 계속 그래서 작년에 강조를 했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로그4j 취약점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공식 사이트에서도 자바 에디션과 관련된 것들을 업데이트해라.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들을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로그4j 취약점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도 소개했던 그런 영상들이에요. 몇개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장악하는 그런 화면들인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현재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서버 중에서도 많은 서버들이 이 로그4j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 패치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쇼단이나 아니면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대량의 IP들을 모집을 해요. 수집을 한다는 거죠. 수집을 하고 난 뒤에 그것들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4j 취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은 서버가 장악이 된다. 그래서 아까처럼 집이나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혹시나 서버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은 공격이 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공격은 당한 곳은 뭐 랜섬웨어가 감염을 또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시스템 침투에 관련된 그러한 중개지 역할들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위터나 그런 데 보시면은 벌써 이미 많은 공격 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공격한 그런 공격인데 요것도 이제 자바 취약점. 이게 여기서 채팅방 쪽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만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장악이 되면서 백도어를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버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격에서 뭐 친구들하고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P2P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P2P 같은 경우에도 다이렉트로 이게 연결이 되는 형태인 것이죠. 연계되면요.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보안적인 것들, 이게 보안이 패치된 그런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